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일태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광주 고용률이 63.8%로 전국 네, 평균 그렇죠. 66.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네. 먼저 최근까지 광주 지역 일자리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 경제 또 지역 경제도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기준으로 광주의 고용률은 64.3%. 그렇지만 전국 66.5%보다는 조금 더 낮은 편이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청년층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한 5, 6년 동안 청년 많은 광주시에 인구가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됐는데 그중에 한 60%가 청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청년의 이제 실업률은 이제 그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8.3%를 차지하고요. 청년의 고용률은 또 40.8% 정도. 네. 그래서 참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광주시가 4년 내에 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고 또 고용률을 68%까지 올리겠다고 예. 이렇게 목표를 내놨는데요. 예, 예. 대략적인 그렇죠.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죠. 로드맵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민선 7기에 4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하겠다는 시작입니다. 이런 일을 하겠다는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에 대한 예측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의 이제 로드맵이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률 68%, 일자리 10만 개, 4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중점 과제의 80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로드맵이 바로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인프라 혁신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등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는데요. 야, 예.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이게 일자리 매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서로들의 정보가 차이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이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구직자와 인공지능 AI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펙뿐만 아니라 시각이라든지 음성 언어 능력 뇌신경 여러 방면의 걸 컴퓨터 AI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10월 24일 23일 네. 김대중 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확률이 높아지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에게는 인재 리스트를 주는 거고요. 네. 또 구직자에게는 면접 리스트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리스트를 쭉 받아서 각각의 검토를 한 뒤에 가장 최종 면접을 한 뒤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과제인데요. 예, 예. 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그러니까 있나요? 일자리 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게 가장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사 상생의 기업 문화를 좀, 우리 사회에 좀 확산시키자. 이제 그런 게 저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일자리 질의 광주형 일자리의 인증제도를 좀 도입해서, 네. 광주형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4대 원칙을 좀 적용해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감정 노동자들, 또 이동 노동자들한테 휴식 공간이나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치유할 수 있는 센터를 좀 더욱더 확충하자. 네. 그럼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좀 확실히 좀 올려주자. 그게 바로 이제 로드맵의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청년들의 또 창업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지속 가능한 창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준비되어 있나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의 창업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창업의 어떤 주기를 맞춰서 처음에 예비 단계에서는 창업을 발굴하고 네.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서 교육시키는 경진 대회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에 가면은 그거를 기술화하고 사업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시에서는 또 2,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주어서 네. 공간도 좀 마련해 주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실행이 됐으면 그게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공간도 마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펀드, 창업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전생의 그 창업의 주기별로 따라서 각각에 맞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 이 장애인과 노인 등 이 사회적 취약 계층의 대상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도 그렇죠. 변화가 있나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원래 이제 맞춤형 일자리라는 게 이제 장애인, 노인, 신중년, 그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일자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경우는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틀려집니다. 네.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어떤 직업 훈련을 우리가 좀 시키자. 이게 이제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상당히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을 위한 이제 기업이 만약 노인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걸 통해서 또 노인의 어떤 구직 그 포털 사이트를 좀 운영을 해서 좀 노인들이 일자리를 좀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과연 이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만들 수 있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근데 광주만의 이제 특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광주가 지니고 있는 어떤 물적, 산업적인 자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적 자본과 관광 자원과 문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로드맵에서도 산업계 통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네. 그다음에 가전 산업을 중심, 또 최근에 에너지 밸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4차 산업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융합적으로 한 단계 좀 도약을 하자.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와 또 관광은 어떠냐. 여기 아시다시피 문화 전당이 생겨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또 지식 서비스 산업과 함께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그럼으로써 그게 이제 광주다움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광주형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광주형 일자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위원회에서도 한번 10월 1일 날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네. 노동계가 빨리 동참해서 노사 상생뿐만 아니라 미래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우리가 좀 마련하자. 그래서 우리가 광주 공동체가 역량을 결집할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4대 원칙을 저희들 일자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자주 말씀하셨지만은 4대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 네. 그리고 그거를 투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노동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또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저희들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네. 노동계가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광주형 일자리가 잘 협상이 돼서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태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